아, 나 뚱뚱하니까 개펄에 빠져가지고 발 빼다가 오늘 하루 끝나겠네. 오늘 기분 찌찌네. Our true loves were dead, and our hearts were full of grief. I was firing, she was gasoline. Good God. 저거를 먹고 가야지. 미트 마니아인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계란 노른자가 빵 뜯어. 이따 군산집에서 기름 넣으러 한 번 더 쓸 거니까 그때 화장실을 또 가면 돼요. 2시간 40분 남았습니다. 어서 나가. 어이구, 이리와. 응, 해지잖아. 올해 1월생들. 1월 1일생들이. 2, 4, 6, 6마리. 어. 아이고, 저 박교장네는 또 조금. 등치가. 한번 열어봐. 농막 옆에 여기가 제 캠핑 데크예요. 오늘 데크 올릴 거예요. 여기. 이건 여기다 이렇게 댈 거예요. 이 작업이 끝나야 데크를 올릴 수 있어? 데크, 이제 이거 두 개만 할 거야. 두 개만 할 거야. 들어갔어? 물고 들어갔어. 아무 이거 이게. 이렇게 작업해놨고 이렇게 쭉 올리면 됩니다. 반찬이 너무 많다. 됐다. 잘 먹겠습니다. 조세야. 응? 얘 나를 불러봐. 저 넘어가. 말을 열어놓으면 이쁘게. 닭인데.
넘어가서 이쪽 하단 하지 마. 꽂히면 놨으니까. 이거 커피를 가져왔거든. 오늘 기분 찌즈네. 한 잔 줘? 아, 라카는 칠했어. 오늘 기분 찌즈네. 이거 말이 너무 재밌어. 봄 가을이 좋겠다 여기. 여기는 벚꽃이 이상 예쁜 게 많이 피어. 제발 열려. 한번 바닷가로 나가보겠어요. 아빠 장화 신고 과연 될까? 찾을 수 있을까요? 모시족의 구멍은 이렇게 팔자로 되어 있는 구멍이래요. 이거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바닷가 왔어요. 여기 개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저는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팔자로 된 구멍을 찾으라고요? 조금 이렇게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줄 있는 데 밟고 가야겠다. 어, 신발. 이렇게 좀 바로 이 앞에요. 이렇게 파볼게요. 이렇게 나오나? 여기에 뭐가 살아 숨쉬는지. 됐습니까? 없어잉. 아, 나 뚱뚱하니까 갯벌에 빠져가지고 발 빼다가 오늘 하루 끝나겠네.
발 빼다가 끝나겠어. 발 빼다가 저 밴드까지 가겠습니다. 내 발, 나를 살려나, 나를 대나, 나를 뚫어 죽어라. 이걸 빼면서 한쪽이 우와, 이 배까지 왔어요. Make back some things you already done, done. No. You blame things that you do on somebody else. No. But they all see is you need help. But still you try.진짜 엄마 머리 웃기다 이번에. 굿모닝. 꼬꼬꼬꼬꼬꼬꼬. 꼬꼬꼬꼬꼬꼬꼬. 꾸꾸꾸꾸꾸. 기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굿모닝. 아치.
여기가 이 뷰를 보며 완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저거 칠하다가 털본지 알고 어쩔 때는 새끼까지 비가 내린다 그래서